네, 이번 시간은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취업에도 필수 영양소 비타민이 아,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팍팍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비타민을 챙겨야 할지 도와주실 분이 계시죠? 바로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주제를 저희들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취업 비타민, 나 취업 가능할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재밌네요. 근데 이걸 네. 어떤 톤으로 읽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나 취업 네. 가능할까? 이러면 좋은데, 밝게. 나 취업 그러니까요. 가능할까? 네. 이러면은 처절해져요. 예. 그러니까요. 이 취업이 가능한지 능력과 자질 정도 뭐 이런 걸좀 알아보는 시간 같기도 하고요. 어떤 네. 아, 의미인가요? 네. 오늘은 좀 비타민 같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취업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취업 가능할까? 막 이런 뉘앙스로 보면, 또 취업 역량이라는 게 어쩌면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이끌어내는 힘, 중요한 것들을 이끌고 가는 힘이라고 볼 때요. 취업 역량이라는 것은 취업을 이끌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입사지원서를 쓰는 거라든지 면접을 보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스펙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취업에 관한 과정들을 취업 역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은 취업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취업에 특화된 능력 같은데요. 역량이란 말을 물론 들어는 봤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취업 역량이 중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취업 역량이라는 게 뭐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취업에 관한 얘기들인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입사지원서만 잘 쓴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고 면접을 또잘 본다고 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또 탈락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정말 다 결합이 돼야 취업이라는 성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요. 취업 역량이 그렇다고 또 높다고 다 합격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스펙이 높다고 해서 혹은 면접에서 말을 정말 잘한다 그래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취업 역량이라는 거는 그 기업, 그 아니면 직무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이 영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영업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취업 역량을 키워서 면접을 보거나 혹은 다른 분야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업 역량을 키운다라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그 직업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 직무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지원하셔야 면접에 성공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그 직무하고 그 지원자의 역량하고 좀잘 맞아야 되겠군요. 네. 그럼 이 취업 역량 진단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아, 기본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네. SWOT 분석이라는 것을 경제나 경영에서 많이 쓰시거든요. 네. 이 SWOT 분석이라는 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 전반의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강점을 어떤 걸로 갖고 갈지, 약점을 어떤 걸로 갖고 갈지 분석하는 것을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WOT 분석을 취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환경적인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인 SWOT은 네 가지 요소를 다 분석을 하는데 취업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직무를 두고 나를 자신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직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회계의 기본적인 강점이라는 게 회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업무를 뭐 꼼꼼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강점으로 일단 두는 거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력이 조금 약해요. 그런데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력이라는 것도 일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회계적인 지식이라는 게 강점인데 나의 약점은 대인관계력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을 해놓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 역량 중에 이런 강점 요소들을 더 부각을 시키고 이런 약점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개선안을 갖고 갈지를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SWOT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취업에서도 이 진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이 SWOT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분석 자체를 갖고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면접에서 더 드러나지 않도록 혹은 더 개선돼서 보여주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회계를 잘한다라고 해서 또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을 잘하느냐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한때는 이제 사람들이 취업 역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냐, 면접 역량만을 갖고 사람을 뽑아보니 실제로 일을 잘하진 않더라. 네. 회계를 정말 잘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면접에서 말만 잘하는 역량을 갖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취업 역량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냐. 그건 하나의 오류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취업 역량이라는 걸 정말 잘 준비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면접 스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취업 역량이라고 요즘에는 좀 확장시켜서 보는 편이고요. 이제 면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취업 역량을 다 일까지 보는 걸 취업 역량이라고 봅니다. 네. 아, 갑자기 머리가 아프려고 지금. 아니 우리가 면접을 그 준비하는 것도 구직자들이 힘든데 네. 취업 역량까지 어떻게 준비해? 우리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네.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업 역량을 준비하시려면 기본적으로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킬적인 게 아니라 역량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하나 그냥 입사지원서 쓰는 법, 면접을 하는 법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와야 되고 다양한 차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그 뭐 한때 많이 얘기했던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보면 스티븐 잡스는 그 기술자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공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문학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개발을 할 때 아,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나? 사람들은 세상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에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탄생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런 시각, 기술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인문학적인 시각을 갖는 거 이런 게 요즘에 사실은 면접의 대세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단순하게 하나만의 지식을 갖고는 성공할 수 없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취업 역량,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취업 역량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기술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내가 기술직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시각들을 추가하는 다시각적인 이런 그 역량을 갖추셔야 면접에 조금 더 성공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네. 그 면접 볼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네. 취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은 다차원적인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지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 면접.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미리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공사면 항공의 고객의 서비스를 대하는 거를 직접 여기서 시연해봐라 라고 함으로써 업무적인 역량이라는 걸 단순하게 이제 그냥 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나한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역량들을 직접 보여주는 면접들을 하는 거고요. 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조별로 이제 그 그룹핑을 해서 과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력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일을 잘하는 역량 자체를 그 상황에서 파악하는 이런 면접들이요. 자꾸 추가되는 이유는 사실은 취업 역량이라는 게 면접 역량 아닌 일에 관한 역량을 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뭐 요즘 뭐 등산 면접도 있죠. 뭐 요리 다양하게. 면접에 뭐, 네. 뭐 술자리 저, 면접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 방송 프로그램 네. 뭐 버라이어티 같은 그런 면접도 있대요. 세상에. 예. 네. 아까 네. 이제 취업 역량을 살펴보는 방법 중에서 SWOT 분석 알려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걸 정말 솔직하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WOT 분석을 보면 약점, 위협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푸는 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도 단점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요? 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약점이라는 걸요. 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강점보다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위협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내 스스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나의 부정적인 면을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면접의 그 대세라고 하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강점을
뭐 모든 사람들이 난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강점으로만 막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약점을 계속적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내 스스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면접관이 지적을 했을 때 면접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요즘에는 탐색하는 압박 면접들이 강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분석이라는 거에서 약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네. 이게 내 약점이라고 하면 나는 지속적으로 그 약점을 개선하도록 혹은 면접에서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약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더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점이라든지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요즘 면접에서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우리 김소연 멘토님이 정말 약점이 없는 분이에요. 저분이 진짜요? 방송 같이 하면서 네. 대본 보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오늘 진짜 맞아요. 0.5초 봤다. 오늘 딱 한 번 한 인간이네 이분도 인간이야. 예. 네, 인간적이기까지.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취업 역량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런 네. 말씀 좀 네. 정리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취업의 비타민적인 얘기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SWOT 진단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 나를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면접 역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WOT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역량 이상의 취업 역량적인 거 업무적인 역량을 키우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네? 내가 만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역량, 면접 역량에 가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차원적인 지식, 책을 조금 많이 읽으시고요. 지식도 많이 쌓으셔서 보다 더 창의적인 면접에 잘 접근하실 수 있는 그 합격 전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오늘은 취업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